안녕하세요, 몰코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옵틱인 레드윈 쇼스코프 1.2에서 6대율 쿠퍼보드를 언박싱 및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은 스코프 본체, 안경 닦기, 그리고 패치가 왔습니다. 배율 조절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배율 조절 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사선에 맞춰서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더미 노브가 온 뒤 장착 후 모습입니다. 마운트는 가이슬리 하이 마운트를 장착하였습니다. 전형적인 쇼스코프 외형을 보여줍니다. 내부 십자선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브는 더미인지라 0점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발광 기능이 존재합니다. 좌측 배터리 투입구에 CR203이 배터리를 넣으시면 1에서 6단으로 발광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돈봉된 킬플래시를 장착하여 게임 중 비비탄에 대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제 메인 라이플인 아모이바 AM09 모델에 장착해봤습니다.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부에 나가 사격을 해보는 것으로 비비탄 궤적이 스코프를 통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윈 쿠퍼 모델은 일단 성능이 매우 뛰어난 모델입니다. 상도 매우 선명한 편이며 가격대도 저렴한 편입니다. 게임용 혹은 슈팅용으로 어떤 용도로든 추천드리는 물건입니다. 지금까지 몰콤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